소감을 한번 짧게 들어보고자 나왔는데 한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마지막 공유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브로 보통에서 제 역할을 맡은 강지혜입니다. 아, 저만 하려고 하니 너무나 쑥스럽네요. 우선 제가 정말 그 제 지인들에게 그리고 또 같이 작품을 하는 우리 동료들에게 정말 이토록 보통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. 제가 계약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이 공연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는데 아, 정말 저의 인생에 정말 크게 행복하게 남을 그런 순간인 것 같아요. 이토록 보통의를 작품을 했던 그 기간들이 이토록 보통의를 하면서 저의 그 삶 자체가 아니라 저는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정의가 아까 이제 등장실에서 이 누나는 손이 많이 가는 누나구나라고 할 만큼 막 여러 것 잘 빠뜨리고 다니고 그냥 저 하나 챙기기도 약간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작품을 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 보통의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잡는다고 해서 잡을 수도 없고 또 내가 계속 뭔가 이렇게 머물러 있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시간들이구나. 그러니까 그만큼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사람들과의 시간을 정말 열심히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정말 의미가 깊고요. 그리고 이 작품을 함께 하는 우리 배우들 그리고 스태프분들, 창작진들 모두가 정말 한 마음으로 이 작품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정말 마지막일지 또 언젠가 이 작품이 다시 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. 그만큼 늘 매일매일 이렇게 객석을 채워주셨던 관객분들과의 시간도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막공 소감 때 많이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제가 공연 전에 그리고 또 그냥 평소에 기도할 때 아, 이 공간 안에 오시는 이 관객분들이 정말 이 행복한 순간, 이 소중한 순간을 정말 함께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. 그리고 이분들의 삶이 정말 이 공연을 보신 후에 아니면 그 순간이라도 전보다 좀 더 나아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함께 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 큰 힘을 받는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소중하거든요.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따뜻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또 옆에 함께 하시는 그 누군가와의 그 시간이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. 제가 많이 빠뜨리고 다니고 이것저것 흘랭이처럼 부산스럽게 살아도 많이 챙겨주셨던 우리 창작진 분들과 스태프분들과 우리 동료 배우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요. 이 작품을 막 울면서 보내고 싶진 않았어요.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니까요. 그리고 아까 그 제가 이것을 꼭 하라고 PD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냥 사람들한테 인사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축복. 아, 제가 맨날 퇴근하거나 출근하거나 할 때 행복 축복 이러거든요. 여러분들 모두 축복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공연까지 네, 뒤에 좀 더 남았으니까 네, 객석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유, 준비 안 했다면서 엄청 말을 잘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축복! 안녕히 계세요!